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지금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내일 제가 베이스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이제 스킨케어를 좀 꼼꼼하게 해주려고 그 루틴을 보여드리기 위해 화장실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나이트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베이스 잘 먹어야 하는 날 하고 있는 스킨케어 그리고 추천드리는 베이스 제품까지 같이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겟레디미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저는 각질이 잘 올라오는 수부지 피부입니다. 필링 젤로 가볍게 얼굴에 있는 특히 코 옆 이런 부분의 각질들을 간단하게 제거를 해줄 거예요.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필링 젤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얼굴 전체에 이렇게 비벼주다 보면은 이렇게 좀 더럽기는 한데 묵혀있던 각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자극이 돼서 빨개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해줄게요. 좀 자극이 있는 필링 젤을 사용해줬기 때문에 클렌징 젤 제품을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세안을 해줄게요. 아크웰의 pH 밸런싱 버블 프리 클렌징 젤 제품이에요. 나이트 스킨케어도 되도록이면 각질 케어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 수분감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거예요. 넘버즈인의 모공제로 깐 달걀 토너 패드. 이 앰플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용하면 각질도 엄청 많이 잠재워주고 앰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가끔 아침에 사용을 하면 좀 너무 영양감이 많은 느낌? 그래서 저는 주로 밤에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도 조금 달달한 향 나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넘버즈인의 6번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요. 얘랑 이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면 슬리핑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수분감이 엄청나요. 나이트 케어로 잘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앰플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포레오 UFO 제품을 사용해서 빨간색이 뜨거운 온열감을 주거든요. 그 세럼을 많이 발라주고 이 제품을 이렇게 돌리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더 좀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좀 홈케어의 느낌? 알아서 저절로 꺼져요. 이거는 이렇게 세척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저의 찐 사랑템 디오메르 블랙 캐비어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크림도 되도록이면 좀 넉넉하게 얹어주고 잘게요. 그래서 이 크림은 저랑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하고 립 리뷰 촬영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립 케어 어떻게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이거 유리아주 립밤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다 쓴 제품. 얘도 마찬가지로 밤에는 진짜 치덕치덕 바르고 자요. 그러면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이시죠? 나이트 케어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나머지 제품들은 내일 오전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신경 써서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죠. 오늘도 이어서 기초부터 베이스가 잘 먹는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비브의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 제품이에요. 저는 평소에 어성초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즉각적으로 얼굴 진정도 시켜주면서 수분감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솜에다가 닥토 비슷하게 해주는데 오늘은 촉촉한 베이스를 위해서 손에다가 직접 지그시 눌러서 흡수를 해줄게요. 어제 이미 충분한 각질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피부 진정과 수분감을 좀 채워주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토너 하나만 사용했는데도 촉촉하다 느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찰떡 같은 베이스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로 전 단계의 스킨케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마음에 든다고 잠깐 언급드렸었던 네이처 리퍼블릭 비타페어 C 잡티 세럼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저번에는 아마 제가 요 데일리 마스크 시트를 사용했을 거예요. 이번에 저처럼 요 비타페어 C 잡티 세럼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림과 같이 들어있는 기획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요 잡티 세럼이랑 잡티 크림까지 이어서 사용해줄게요. 일단 이 비타페어 C 잡티 세럼은요, 스킨케어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정제수 있죠. 그 정제수 대신에 제주 그린 레몬이 무려 79.9%나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카 성분까지 같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푸석하고 거칠어진 피부결을 빠르게 정돈해주는 그런 세럼이에요. 일단 이름에도 보면 잡티 세럼이잖아요. 기미와 잡티 같은 색소 침착, 9가지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된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처럼 흐르는 타입이 아니고 쫀쫀한 젤 타입이에요. 끈적임이 없지만 피부 밀착력과 흡수력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얼굴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촉촉해지고 수분감이 느껴진다 할 정도로 충분한 양을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서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진짜 마무리감 자체가 정말 찹쌀떡같이 쫀쫀하거든요. 피부에 달라붙는 이 쫀쫀한, 즉각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올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비타페어 C 잡티 크림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 잡티 세럼과 마찬가지로 제주 그린 레몬 추출물과 시카 성분뿐 아니라 기미 완화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5%와 비타민 나무 오일을 고체화한 캡슐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영양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세럼을 사용했을 때는 뭔가 피부가 찹쌀떡같이 쫀쫀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크림을 얹어주면 그 쫀쫀했던 느낌보다는 보들보들해지는 피부 마무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수부직 피부 타입을 가졌지만 이 제품은 모든 피부 타입의 분들이 안심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비타페어 C 전반적인 라인을 사용했을 때 즉각적으로 살짝의 톤업 효과가 있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그날 베이스 메이크업, 즉 화장빨이 진짜 잘 먹습니다. 진짜 광고라서가 아니고요. 정말 네, 이거는 진심을 다해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것 같아요. 저를 믿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진짜 짱! 이제 다른 베이스를 하기 전에 머리를 감고 왔기 때문에 옥수수 신내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머리만 빨리 말리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선크림 겸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논나노 논코메도 무기자차 선크림 제품입니다. 제가 선크림 추천 영상으로 애정하는 선크림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많이 비운 선크림일 거예요. 이게 살짝의 톤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데프리 할 때도 이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고요. 또 오늘처럼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로 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양을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사용을 해줄게요. 대신에 단점은 스킨케어를 정말 잘 해주고 사용을 해줘야 돼요.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버리면 하얗게 일어납니다. 얼굴에 살짝 도포해준 양만 손으로 잘 이렇게 펴발라줄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살짝 유분기 올라오면서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 아까 우리 기초도 잘 해줬기 때문에 피부가 진짜 여기까지만 해줘도 솔직히 그냥 메이크업 다 한 거 같잖아요. 그쵸? 제가 이 베이스를 하고 립 리뷰 영상 전체 컷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댓글에 피부 표현 뭐 사용하셨냐는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날 베이스도 오늘 보여드릴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의 찐 최애템들입니다. 헤라의 글로우 래스팅 쿠션 제품이고요. 저는 21C1 제품을 사용합니다. 원래 헤라는 그 블랙 파데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글로우 래스팅 쿠션은 너무 잘 맞아요. 이거 사용한 날은 코옆 들뜸이 가장 적어요. 그 어떠한 베이스를 썼을 때보다도 가장 적어요.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를 해주고요. 찹찹찹찹 펴발라줍니다. 베이스 먹는 거 보이세요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베이스 진짜 잘 먹죠? 그쵸? 진짜 쿠션까지 지금 다 두들긴 모습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끝내줘도 되기는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약간의 다크닝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톤 밝은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썼죠. 컨실러인데 건조함이 별로 안 느껴져요. 쿠션으로 팡팡팡팡 살짝 커버해줄게요. 제가 써본 컨실러 중에서는 저는 가장 덜 건조하고 덜 뜨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커버해주면 네, 됩니다. 오늘은 무조건 화장 잘 먹어야 된다 하는 날에 하는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래서 전날 밤부터 해서 베이스 하기 전에 스킨케어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 베이스는 이렇게. 여러분 광채 보이세요? 광채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제품들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샤넬 제품이랑 같이 한번 보여드렸었죠? 제품도 두 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나이트는 저번에도 사용했던 펄감이 조금 있는 그런 스틱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이 코끝, 여기 미간 부분 있죠? 입술 산 부분, 턱 끝 부분, 이 볼 부분에는 조금 핑크기가 있는 이 소프트 글레이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힌스 이 스틱 제품들이 어느 정도 수분감이 꽤 많이 느껴져서 오늘 저처럼 뭔가 베이스 자체가 좀 글로우하고 투명한 광채가 느껴질 때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나 카메라 보느라 거울을 안 보고 있었네? 보이시죠? 요 스틱 하이라이터 라인은 진짜 컬러 다 샀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색조를 해주기 전에 파우더로 잠깐 조금만 극소 부위에만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줄게요. 요거는 디어달리아의 블루밍 에디션 스킨 파라다이스 소프트 포커스 샤인 컨트롤 파우더 제품입니다. 약간 노세범 느낌 나는 파우더인데 살짝의 핑크빛이 있어서 유분기도 좀 잡아주면서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진 그런 느낌? 아이 메이크업이랑 브로우 메이크업 해줘야 하는 일단 쉐딩 좀 넣어줘야 하는 콧대 부분 저의 컴플렉스 팔자주름 입 주변 살짝 광채는 그대로 살아있죠? 쉐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상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삐아의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이오 쿨박스 쿨톤 컬러 세 가지의 쉐딩 제품이 한 번에 들어있어요. 뭔가 적은 양으로도 쉐딩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삐아 제품 되게 좋아하는데 이 트리플 쉐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두 컬러를 섞어줄게요. 이렇게 콧대 라인부터 끝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라인을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입을 꾹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그림자를 살짝 주고요. 입술 아랫부분 이 부분에다가 또 살짝 그래도 인상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세 가지 컬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진짜 외곽 라인 위주로만 살짝만 쓸어줄게요. 잘못하면 갑자기 베이스가 텁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적어놨는데 그 최근 립 리뷰 영상에서 고정 댓글을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최근에 진짜 인스타 DM으로 제가 립 리뷰한 영상들 캡처를 해서 뭐 올리브영이나 아니면 그 제품 브랜드 홈페이지에다가 본인 입술인 마냥 리뷰를 많이 달아두셨대요. 그런 제보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이거는 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구독자분이 영상에 이제 링크를 하나 띄워주시면서 혹시 류치나님 블로그 아세요? 올려주신 거예요. 아... 제 립 영상을 정말 다 캡처를 하셔서 제품 컷부터 팔 발색 그리고 각각 이제 개별 발색 그거를 사진 캡처
처한 사진을 올리신 것도 아니고 GIF로 움짤이라고 하죠? 네, 움짤을 만들어서 본인 게시물인 양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게시글이 하나도 아니었고 게시글이 4개였어요. 그거는 좀 보고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해당 게시물을 올리신 분께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바로 이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게시글도 다 삭제해 주시고 혹시 그럼 출처를 밝히고 사용을 하면 안 되겠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일단 되게 좋게 봐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화장하다가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도 어찌됐든 좋게 생각하면 컨텐츠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안도감? 또 들었고 또 제 립리뷰를 정말 꼼꼼하게 자세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를 또 느꼈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브로우에 들어가 볼게요. 롬앤의 한올 플랫 브로우를 가지고 왔어요. 마일드 우디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머리가 솔직히 지금 쿨톤은 아니라서요. 브라운 컬러가 도는 컬러를 사용할게요. 왠지 모르게 오늘 영상 되게 길 것 같아요. 스크류 브러쉬로 특히 눈 앞머리 부분은 잘 블렌딩 해줄게요. 됐다. 클리오의 킬 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눈썹모를 조금 밝혀줄게요. 이거 리뉴얼 됐죠, 여러분? 전에 제가 잘 쓰던 제품보다 이렇게 심이 훨씬 작게 나왔어요. 전보다 훨씬 바르기가 좀 쉬워졌어요. 반대편으로 밀어주다가 한쪽으로 이제 결을 정리해주면서 사용을 합니다. 아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브로우, 아니, 브로우래. 뷰러를 한번 사용해줄게요. 요즘 섀도우 팔레트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찍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립도 찍어야 되고 메이크업도 찍어야 되고 또 팔레트도 찍으려고 하니 정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짠! 영상에서도 한번 사용했었던 립 전색상을 찍었었던 우리 에이블랙. 저의 최애 팔레트는 요 리치 로즈였는데요. 이 모브 팔레트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시즌에 맞춰서 유니콘 핑크 컬러가 새로 나왔습니다. 라이트하면서도 사용하기 좋은 진짜 필요한 컬러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에이블랙 팔레트는 일단 발색도 너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운데 다 글리터거든요. 이 글리터가 너무 예뻐요. 모브 톤이지만 조금 톤이 있는 컬러들을 사용해주고 싶거든요. 가장 라이트하면서도 살짝 횃빛 도는 이 라이트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약간 보라 톤 이런 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눈만 이렇게 동동 떠 보이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발색도 너무 좋고요. 해외 브랜드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얘가 조금 더 웜한 뮤트 컬러고요. 얘는 완전 연보라 뮤트 컬러거든요. 두 가지 톤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해줘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 끝부분부터 쌍꺼풀 라인이 안 넘어가게끔 이 중간 톤의 음영을 넣어줍니다. 요즘 좀 봄이라서 그런가 페일하면서도 좀 화사한 톤이 확실히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플럼 브라운 컬러? 방금 해준 영역보다 조금 더 적게 음영감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컬러 진짜 너무 예쁘다, 그쵸? 끝부분이 조금 경계진다 하면은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로 풀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글리터 파티를 해줄 차례고요. 세 가지를 믹스해볼게요. 이게 가장 좀 쉬머한 펄이거든요. 입체가 큰 글리터 아니고 좀 쉬머한 느낌의 요 펄을 사용해서 눈두덩이 위에 한번 얹어볼게요. 눈 가운데 부분은 좀 쉬머한 펄감을 얹어주고요. 이렇게 쉬머한 제품들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입자 큰 글리터들은 좀 화려한 느낌을 줘요. 화이트 느낌 나는 이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에 발라줄게요. 눈 앞머리 부분에다가 발색 잘 된다, 그쵸?
눈에 이렇게 힘을 주면 애교살이 나오기 때문에 더 바르기가 좀 쉬워져요. 조금 화려한 느낌이 드는 입자가 가장 큰 글리터예요. 좀 심심하니까 글리터 얹어준 위에다가 포인트를 얹어보겠습니다. 오늘 해준 베이스랑 좀 잘 맞는 그런 좀 수분광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도 오늘 두 개를 쓸 건데요. 오늘은 펜슬과 브러쉬 타입을 같이 사용할 겁니다. 머지의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라이너 EG2번 체스트넛 컬러고요. 그리고 이어서 눈꼬리 부분은 머지 바이트 더 비트펜 아이라이너 플렉스 PF2 모던 브라운 컬러예요. 얇은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로 점막 부분 잘 채워주고요. 눈꼬리 전까지만 라인을 잘 그려놔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윗 라인만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브러쉬 라이너 쓰기 전에 이렇게 어두운 컬러 있죠? 지금 그려준 펜슬 라이너 풀어주고 눈꼬리 그려줄게요. 라인을 조금 살살살살 풀어주겠습니다. 라인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죠? 꼬리 끝부분만 이렇게 빼줄게요. 조금 더 선명해 보이도록 여기 눈 앞머리 라인에도 살짝 눈이 전체적으로 좀 또렷해 보여요. 마스카라는 오늘 또 신상 제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이지크의 무드온 마스카라 롱앤컬. 이 핑크색은 블랙 컬러고요. 베이지 컬러는 2호 초코 브라운 컬러예요. 쿨톤에 아이 메이크업 해줄 때는 블랙 컬러로 또렷한 눈을 연출해주는 걸 좋아해서 블랙 컬러를 사용해줘 보겠습니다. 약간 휘어진 형태의 되게 얇은 소리예요. 요 모공부터 해갖고 지그재그지그재그 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속눈썹 골고루 잘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속눈썹이 요 정도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아유 힘들다. 아유 힘들다. 아. 블러셔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즈케이크 트윈 제품이에요. 드디어 스킨푸드에서 쿨톤 버터리 치즈케이크가 나왔어요. 핑크톤의 1호 멜로우 스트로베리라는 컬러고요. 2호 라벤더 크림파이 컬러입니다. 이 정도 톤으로 한번 블러셔를 해볼게요. 연한 컬러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가루가 너무 많이 얹어져 버리면 아까 베이스 한 거랑 하이라이터 준 게 엄청 텁텁해질 수 있거든요.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고 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요. 두 가지를 좀 섞어주고 싶네요. 미샤의 컬러 필터 스테인 밤 코다 컬러.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모브 베리 컬러거든요. 입술 전체 한번 먼저 발라줄게요. 립글로우 밤같이 올라오는 컬러라서 글로우하게 마무리되는 립밤 타입 립스틱이에요. 스톤브릭의 워터클리어 틴트 102호 베리베리 컬러입니다. 벌써 통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딱 좋아하는 보랏빛 도는 푸시야. 입술 가운데 조금만 얹어줄게요. 같은 촉촉한 타입이라서 잘 블렌딩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오늘 메이크업이랑 잘 맞죠? 물 먹은 듯한? 그런 좀 자연스러운 립이 연출돼요. 일단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예쁜 화장 잘 먹는 베이스였는데 이렇게 자연광 비쳤을 때 속광이 아직도 느껴지시죠? 이렇게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화장 잘 먹는 기초 루틴 또 신상 제품들로 해본 모브 퍼플 톤의 메이크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엔딩 컷으로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 Told you so extra, but I know I'm the same. Love me in spite of my trauma. Give me what I need instead of the drama. 'Cause when it pop off, it's like oh my. All good all day, but the nighttime, we be going so hard on the flip side. So tell me what we on a day, babe. I could keep that same energy. When you go low, I go low too.
You'd rather stay high.